후회도 없었어요? 글쎄, 저도 오랜만에 선배님을 뵌 거라서. 아니, 그 전에도 오빠라 주느라고 몇 번 만났다면서요. 예,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어떤 이상한 점을 얘기하는 건지. 말기암 환자라고 보기에는. 말기암이요? 그게 무슨. 그럼 선배님이. 네, 6개월밖에 안 나왔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전혀 아닌 것 같아서요. 6개월이요? 선배님이요? 네. 왜요? 뭐 걸리는 거 생각이라도 났어요? 아니, 원래 뭘 잘 먹지도 않는데 그렇게 개걸스럽게 뭘 먹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요? 꼭 며칠 굶은 사람처럼 정신없이 집어먹더라고요. 그것도 밑반찬을 맨입에. 밑반찬을 맨입에. 차예란이 그랬단 말입니까? 양희 씨가 직접 봤대. 아유, 배가 아주 많이 고팠던 모양인데 말입니다. 당연하지. 말짱한 사람이 생으로 굶고 있는데 오죽하겠어. 근데 선배님은 어떻게 양혜 씨를 만나볼 생각을 했습니까? 그 집 식구들 말고 그 집 드나드는 유일한 사람이잖아. 에이, 드나드는 건 진진주가 더 자주 드나들 텐데 말입니다. 진진주는 그 집 식구나 마찬가지니까 해당이 안 되지. 그래도 4차원이니까 그 집 식구들하고는 좀 보는 눈이 다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하긴 진진주도 한번 만나보는 게 좋겠네. 진주 씨.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저 잘생긴 남친도 안녕하시고요. 네. 아, 시간 괜찮으면 자판기 커피라도 한잔 하지? 네. 감사합니다. 앉아. 아니,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꽁꽁 숨겨둘 거야? 어차피 다 공개된 건데 같이 인터뷰도 좀 하고 그러지.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제가 요즘 너무 좋아해도 안 되고 행복해도 안 되고 그럴 일이 좀 있어서요. 그럼 그 소문이 사실이야? 소문이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아니, 그게 뭐 중요해? 뭐 어차피 이 바닥 소문이야 다 돌고 도는 건데. 아니, 그래도요. 선배님이 암이라는 건 식구들밖에 모르는데. 암? 아니, 선배님이랑 차이란? 그 얘기 아니었어요? 아, 맞아 맞아. 그 얘기 맞아. 차이란이 암이라는 얘기야. 폐암이라면서. 아니에요. 위암이에요. 아, 맞다. 아, 내가 딴 사람이랑 헷갈렸다. 아, 위암 맞네. 아, 근데 뭐 이렇게 심각한 건 아니라면서. 누가 그래요? 에이, 뭐 소문에. 그 차유란도 이제 한물 갔으니까 뭐 그런 거라도 기사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일부러 부풀려서 이렇게 소문 냈다 그러던데. 그런 거 아닌데요? 선배님 정말 많이 아프거든요. 아, 그래? 에이, 그래봤자 그 위암이라는 게 그 위암 3비래요 병원에선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대요. 그래? 정말이야? 야, 이거 차 실장이 걱정 많겠네. 실장님한테 제가 얘기했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데. 알았어, 절대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세히 좀 얘기해봐. 실장님이 알면 저 바로 죽는단 말이에요. 내가 한 작가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아, 됐어요. 어머님 말씀 맞다나 돈보단 사람이 먼저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해결했어야 하는 건데. 아, 실장님이 그만한 돈을 당장 어디서 구해요? 당장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여기저기서 빌리다 보면. 그러려면 또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 사람들이 어디 그때까지 기다려주겠어요? 맞아요. 오늘 만나서도 또 느낀 건데 그 사람들 그 돈 당장 안 해주면 혜란 씨한테도 무슨 짓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